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나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칠 작업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래와 사비옷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일환성 쌍둥이 같은 단어죠?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570의 품은 중칠, 그러니까 검정칠을 올리기 전에 면을 예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고래인데요. 한자를 보면 이런 글자입니다. 뼈를 태운 재라는 뜻이고요. 옛날에는 소뼈를 태운 재를 옷과 잘 개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퍼티 같은 개념이겠죠. 지금은 소뼈를 사용하는 대신 대부분 토분을 사용합니다. 토의 질이죠. 하지만 뼈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고래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통념상 베이스를 다지는 재료라는 의미에서 고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토의 질이 발음하기 쉬운 건 맞죠? 사비옷. 일본 570에서 토의 질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토의 질처럼 토분과 옷을 개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 사비옷은 이런 한자를 씁니다. 일본어로 녹이 슬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혹시 일본에서는 토의 칠에 철을 섞어서 사용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 마른 토의 칠을 물사포질로 다듬고 있으면 마치 철판 같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토의 칠에 생칠을 먹여놓으면 더욱더 철판과 비슷한 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의 칠이 마치 녹이 쓴 철과 같은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사비옷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와비사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비사비는 일본의 미의식을 칭하는 용어인데요. 혹시 사비옷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지도 몰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그 둘은 관계없습니다. 사비옷은 철의 녹을 뜻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반면 와비사비는 외롭다, 허전하다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오칠 문화권이고 재료와 명칭이 병행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재료의 명칭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다면 오칠 공예가 더욱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